음식이든 양념을 먼저 찍지 않고 일단 본연의 맛부터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리 겁나 좁네. 이거 자리가 좁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유튜버의 AS센터입니다. 저희 AS센터에서는 그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불편한 점, 고충, 애로사항들을 빠르게 수렴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새끼가 지금은 상담원과 연결 중입니다. 음란한 언행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상담원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되며 고객님의 따뜻 나 이 새끼야! 어떤 미친놈이 김필앱에 초고추장을 찍어먹어! 미친 새끼!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유튜버의 AS센터 상담원 임재훈입니다. 야, 이 개새끼야! 고객님, 그렇더라도 욕설은 자제... 욕을 안 하게 생겼어? 그 비싼 캔크랩에 누가 초고추장을 찍어먹냐고! 네, 고객님, 그 유튜버가 캔크랩에 초고추장을 찍어먹어서 불편하셨다는 거세요? 그 비싼 캔크랩을 초고추장에 누가 찍어먹냐고! 아, 네, 고객님.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킹크랩에 초고추장을 찍어 먹어가지고 마음에 많이 걸리셨다는 얘기인가요? 마음에 걸리는 정도야? 마음에 걸리는 정도야? 내가 불편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병원도 갔다 왔어, 그 영상 보고. 먹을 줄 모르면 먹질 마. 뻘문 새끼야.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살아, 이 새끼들아! 네, 고객님, 제 생각에는 그 유튜버가 고객님보다 밥은 더 잘 먹을 것 같고요. 어디 사는지는 안 알려주시롱 메롱 이 새끼야. 이제 고객님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저희가 다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상담원인 제가 그 유튜버를 대신해서 정말 깊숙하게 마음 깊이 우러나올 정도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크랩에 초장을 찍어먹는 미친놈이 어디 있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고 다음부터는 이런 똑같은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다른 불편사항 없으십니까? 불편이고 뭐고! 초고추장! 그러면 초고추장! 갖다 버리라고! 한 번만 더 네 영상에 초고추장 나오면 그때는 진짜 자랑할 줄 알아, 이 새끼들! 고객님? 고객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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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일어나, 야, 일어나, 이씨. 왜 그러세요. 야, 너 킹크랩에다 초장 찍어 먹었어? 네, 초장 찍어 먹었죠. 아니, 킹크랩에다 초장을 찍어 먹는 놈이 어디 있어, 이씨. 킹크랩에 초장, 야, 왜 찍어 먹었어? 얘기나 해봐, 왜 찍어 먹었어? 킹크랩 해산물이니까 제가 회로도 먹었었거든요? 제가 원래 회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회를 먹을 때는 항상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어야지 아 이게 맛있구나 하고 느껴지고 맛있게 먹고 싶어서 킹크랩에 초장을 찍고 야 그만해! 변명 그만하고! 일어나! 아니 계속 뭐 던져갖고 일어났잖아 이미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 너 빨리 가서 킹크랩 다시 사와. 네? 킹크랩 다시 사와. 이게 킹크랩 30만원. 킹크랩이 30만원씩이나 해? 30만원이고 뭐 다시 사와! 알았어 화내지 마. 사올게요.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야 잠깐만. 너 그거 후드티 반팔로 된 거 그거 입지 말! 그것 때문에도 얼마 전에 상담 전화 하나 받았어 한말! 이거요? 후드티 반팔로 입고 나오면 후드티로 후드로 받을 줄 알았어? 이 자본자! 이거요? 당장 그 후드티 반팔 빨리 버려! 후드로 입지를 말든가 후드로 팬다 그랬다고 고객님 말! 뭐 이것 때문에? 와 저 별걸 다 갖다 뭐라고 하네.
사실 제가 지난번에 킹크랩을 먹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황장이 있는 킹크랩이 없어. 당첨이 되지 않아서 없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먹는 거 황장까지 딱 맛있게 싹 먹어주면 초고추장을 못 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지난번에 샀던 게 브루웨이 레드 네, 그거 샀었거든요. 형님 근데 킹크랩을 보통 못 찍어 먹어요? 폰듀 소스나 네. 그냥 우리 간장 있잖아요. 네. 그걸로 그럼 제가 여기서 쪄가지고 손질 좀 다 해드릴까요? 아 네,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얼굴을 보여야지. 킹크랩을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가지고. 아 지금 죄인이야. 네,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그래 원래 회도 초고추장에 안 찍어 먹어. 그래요? 왜냐면 진정한 회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시작이든 네. 중원이 와사비와 간장에 찍어 먹는 거야.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잘못하는 거야. 약간 그 뭐야 이거. 잘못한 거 맞네. 근데 누가 킹크랩을. 그러니까 킹크랩 비싼 걸 갖다가. 그렇지. 잘 먹긴 하는데. 네, 진심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가락시장에 있는 명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왜 킹크랩 사왔어? 네 킹크랩 다시 사왔어요. 그거 뭐야? 야, 킹크랩이야 킹크랩.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까만 봉지 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 저거 뭐야? 이거는 이모님이 주셔가지고 초고추장이요. 초고추장 그렇게 혼나하고도 정리지는 못하냐? 버려! 그거 갖다 버려! 그거 놓고 와! 알았어요. 초고추장 없이 먹을게요. 그냥 여기 있는 거 킹크랩만 먹을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화내지 말고 진정해요. 그거 앉아서 빨리 까고 그 킹크랩만 먹어. 초장 없이 킹크랩만 먹을게요. 화내지 마세요. 차라라. 와 이거 뭐 와, 새우에 와 고추장에 찍으면 맛이 킹크랩만 먹으라고 엄마! 알았어 그냥 먹을게요 그냥 킹크랩.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냐? 맛있어? 와... 초고추장을 찍어 먹었을 때는 약간 조금 그 고급스러운 게맛살 맛을 느끼는 것 같았는데 와, 지금 이렇게 먹어보니까 와 고급스러운 크리미를 먹는 것 같아요. 아 짭조름함이 그냥 배 있네. 맛있네. 이번에는 이 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초장 말고 황장. 황장을 같이 이렇게 찍어서 맛해. 되게 고소하면서 입에서 사르르 녹는 황장의 느낌에 짭조름하면서 고급진 크래미 맛이 나는 다리살의 느낌이 아주 조화가 절묘합니다. 왜 내가 초장에다가 이걸 찍어 먹었을까? 여기 붙어 있는 황장만 한번 떼서 살짝은 씁쓸하면서 입안에 확 퍼지는 부드러움이 되게 계란 노른자 푸아그라 뭐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고소해! 씁쓸한 걸 느끼려다가도 고소함이 제압을 해버려. 우와! 제압되었습니다. 같이 먹어야 돼. 형님! 자,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이걸 언제 먹었냐? 아, 시청자 여러분들 때문에 이 소중한 킹크랩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이거 이렇게 해서 까서 요거 발라서. 요거 떨어졌다. 아유, 맛있겠어요. 맛이 어때요, 형님?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실력을 안 찍어 먹으니까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본연의 맛. 이거 황장에도 찍어서 드세요. 황장을 퍼가지고 손으로 같이 딱 먹으면은 맛있어요. 맛있죠? 아, 이거 미쳤다. 초장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그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고 할까? 근데 그때도 맛없다고 하진 않았잖아. 맛있었잖아. 맛은 있었어요. 초장 찍어 먹은 것도 맛은 있었어요. 맛없다고 해서 혼나는 거 같았어? 아니, 초장 찍어 먹었어. 찍어 먹었어. 초장 딱 한 번만 찍어 먹을까요? 초장 딱 한 번만 찍어 먹을까요? 딱 한 번만 찍을게. 다시 딱 한 번만 찍을게. 초장 부셨는데 해트렛만 먹으라고 말! 알았어. 아니, 화내지 마시고 저는 초장을 안 찍을게요. 대신에 우리 직원분들이 일단 그냥 한번 드셔주세요. 그냥 한번 드셔주시고. 맛있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 이번에는 초장을 찍어서. 맛있는데? 와, 개맛있다. 아니, 아저씨, 아저씨 드셔보세요. 일단은 요거는 그냥 드시고. 이게 초장 안 찍은 거? 요거는 초고추장 찍어드릴게요. 요거 초고추장 찍어드릴게요. 초장 찍은 거? 오빠, 어떤 게 나요, 아저씨? 초장 안 찍은 게 더 맛있어. 아, 두 명 똑같아요? 안 찍은 게, 초장 안 먹은 게 그렇네. 초장 안 찍은 게 조금 더 맛있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고추장 찍어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먹어요. 맛을 좀 못해서 찍어 먹어 왜? 맛있잖아요, 솔직히.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유튜버의 AS 센터 왜 도대체 킹크랩의 초장을 찍어 먹는 거냐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으며 해결도 해드렸습니다. 확실하게 킹크랩은 초장을 안 찍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 와서 그 시청자분들한테 사과 말씀 한마디 드려 빨리.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킹크랩을 처음 먹는 나머지 해산물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킹크랩을 그냥 먹었어야 되는데 초장을 찍어 먹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초장 없이 킹크랩을 먹어보니까 그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킹크랩을 먹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떤 음식이든 양념을 먼저 찍지 않고 일단 본연의 맛부터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먹방 유튜버는 아닌데 초장을 조금 나중에 찍어 먹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성숙해질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이 더 맛있는데. 그래서